네, 오늘장에서 역시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SGC 에너지가 지금 18%까지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부터 좀 분석해드려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열병합 발전소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폭이 상당한데요.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거의 뭐 18%에서 19% 정도 예. 하락하고 있네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보다도 더 크게 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낙폭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점을 잡고 조정을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주가 조정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악재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요. 그 악재가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S&P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S&P 상한제라는 게 사실 전력 도매 가격인데 이 부분을 상한을 정해서 한국전력이 도매를 해오는 가격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놓겠다. 그래서 이 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행정예고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력을 이렇게 도매로 공급하는 업체인데 앞으로 향후 수익성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명확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S&P 상한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S&P 상한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도매 가격인데요. 이 부분을 상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이 한국 전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매하는 가격과 이 소매하는 가격에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이 예. 좀 이렇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5월이나 1분기 기준으로는 킬로와트 시당 도매 가격이 180원에서 200원입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소매를 하는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1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도매를 해오면 해올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S&P 상한제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도입이 되느냐. 직전 3개월간의 S&P 가격이 향후 10년 동안에 S&P 가격 상위 10% 안에 든다면 1개월 동안은 그 평균 가격의 1.25배 수준으로 상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 21년까지 이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106원이었는데 여기서 상한을 규제하게 되면 1.25배가 붙으면서 132.5원으로 규제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최근 가격인 180원 킬로와트시당 180원에서 200원 정도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수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지만 이렇게 에너지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S&P 상한제 때문에 이렇게 종목이 하나 큰 급락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이 SGC 에너지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 말고도 다양한 에너지원을 다루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실적으로 매출액도 50%가 증가할 예정이고 하반기 기준으로 전년비 영업이익마저도 50% 정도의 성장이 나타날 예정인데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탄탄하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가가 지금 킬로와트시당 200원에서 180원으로 조정이 되는 이러한 우려감들은 조금 있었지만 여전히도 상당히 높은 단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에너지 가격을 떠나서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보게 된다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S&P 상한제라는 부분이 이번에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때도 기업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이런 반발 속에서 무산이 되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에는 도입이 되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급락이 어느새 또 급반등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장기 추세선을 이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펀더멘탈 상당히 좋고요. 아직 S&P 상한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이 S&P 상한제가 언제 도입이 될지 그리고 도입이 된다면 얼마나 수익성을 훼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잘 하신다면 이런 갑작스런 급락은 충분히 기회적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도 충분히 가능하고 목표가는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지금 저점이 잡히고 있는데 38,500원 여기서 네. 큰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전력의 연료비 부담을 전기를 생산하고 또 공급하는 이 발전사업 분담한다는 그 내용들이 이제 개정안에 담겨진 건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 4%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GC 에너지는 18%까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실적 개선세도 기대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버텨도 된다. 46,000원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봅니다. 네, HSD 엔진이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 종목은 버텨야 될까요?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만 봤을 땐 저도 버텨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예.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용이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인 수급적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HSD 엔진을 우리가 떠올렸을 땐 그래도 되게 탄탄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종합 엔진 관련돼서 선박 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박적으로 지금 되게 업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HSD 엔진 동사 같은 경우는 적자로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로 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주도 상당히 좋았고 되게 괜찮았는데 왜 적자지?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괴리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끝이 났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HSD 엔진이 또 1분기 때 적자를 지속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실망감에 차익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유보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마침 전일 이제 장 마감이 되고 나서 900억 규모의 대규모 유무상 증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상 증자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상 증자 같은 경우는 0.2주 정도를 네,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인데 유상 증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0.2주, 네, 0.2주보다 조금 더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청약을 하는 과정이 지금 7,010원에 이렇게 가격을 배정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표한 기준으로는 거의 20%에서 25% 정도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할인된 가격이 나오니까 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려감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매수를 하려던 투자자들도 할인된 가격에 사고 싶지 당장 이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락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적인 이유는 사실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적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 그리고 물류비마저도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감이 나타났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HSD 엔진이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1분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정말 좋고 이러한 악재가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럼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아니면 단가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아마도 HSD엔진은 앞으로도 투자처로 상당히 유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장에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할인율이 20%에서 25%, 지금 8,000원인데 7,010원에 할인된 가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좋지만 지금은 이 하락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주가가 좀 안정되면은 투자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8,000원인데요.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시고 이탈하면 필히 리스크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D 엔진 알아봤고요. 오늘 장 11%까지도 낙폭을 기록 중이네요. 그리고 양 매도가 한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0원 시점 손절 라인은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호전실험입니다. 5%대 낙폭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의류 관련된 OEM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위탁 생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나 언더아머 그리고 룰루레몬과 같은 의류들을 좀 위탁 생산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오늘 5%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의류 쪽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유가 뭐였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미국 쪽 실적 발표 과정 속에서 유통기업인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소매 판매 관련된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도 좋지 않고 이렇게 유통 관련된 업황 쪽으로도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보장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전실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버텨야 된다고 가져온 이유가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유통업종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전실업은 비수기인 얇은 의류들, 스포츠 의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4분기와 1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하고 아주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딱 하나입니다. 정말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지더라도 의류 쪽이 지금 아주 좋은 업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가져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 자체는 시장이랑 비슷하게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충분히 하락한 포인트가 나쁘지 않은 지지선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하다는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전실업 버텨도 된다는 의견 참고하시고요.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